레아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전시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받으신 금사홍 작가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좋은 소식들이 미국에서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감사하죠. 네. 원일적 산수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또는 현대로 넘어온 제2의 경제 정선을 표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제를 좋아해요. 네. 경제를 좋아하고 제2의 경제가 된다 그러면 땡큐죠. 그 그림이 정말 사실 그 끊어졌거든요. 예. 과거에 어떤 그 경제 때 진경산수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그림들이 일제시대 때 끊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끊어진 것을 좀 잊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산수는 산수인데 전일적 산수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전일이라는 말 때문에 네. 어려운 거예요. 전일은 뭐냐면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 그거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는 완전한 하나를 전일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적 표현이라는 거에서 들어가 있는 게 진경산수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민화에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런 전일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자연을 그리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자연을 많이 그렸죠. 네, 실제 자연물을 보고 받으신 영감을 특이한 방식으로 그림 작업을 기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앞, 뒤로 다 그리고 있는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뒤집히죠. 네. 네. 아, 그죠? 너무 좋은 장점이네요. 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와. 네. 그림을 그리시고 앞뒤 결정을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패드로 이렇게 그렸다가 컴퓨터에서 그 뒤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전화에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쪽을 쓰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드로잉을 뒤로 쓰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우리 고유한 그 방식의 대체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그 초상화가 굉장히 정교하죠. 예. 그걸 비단에다가 앞, 뒤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춰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그리고 예. 그러면서 그 깊이감을 주는 그게 앞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규정 짓는 거지 원래 앞뒤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앞뒤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다른 작가와 달리 뒷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죠. 뒷면이 깔끔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은사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앞부 때 은사님들 거, 뭐 박서범님 거, 하준현 선생님 거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이랬을 때 보면 그분들 그 뒤가 진짜 기가 막히게 깔끔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뒷면이 깔끔한 작가로 유명하신 두 은사님, 박서보, 하준현 선생님 때문에 덕분에 영향을 받아 영향 받았죠. 선생님 작품을 본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금색 동그라미는 금사홍 작가님이기 때문에 금색 동그라미야 라는 이야기를 어떤 아이가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작품에 모두 있어요. 은색 동그라미, 네. 금색 동그라미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금색이 달이다, 해다, 그리고 은색이 뭐 달이다, 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네. 하는데, 그러면 자연에서 가장 정형화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해하고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정형화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들숨과 날숨. 네. 저 원이 들숨과 날숨이기도 하고 해와 달이기도 합니다.
금색 동그라미가 이번에 어디 있을까? 은색 동그라미가 이번에 어디 있을까? 이거를 찾는 면에도 되게 재밌습니다. 일부러 숨겨놓으시기도 하시나요? 그냥 해달이 동시에 뜨기도 하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기에 따라서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기도 한 거를 그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블루 작품 시리즈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분간은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청자분들께만 살짝 2초 정도 3년 후에 보여질 작품을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상훈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 작품을 보면 뭔가 오늘 이걸 봤더니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봤더니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기쁘니까 또 보니까 또 기쁜 어떤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작품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님, 금상훈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